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은 어떤 비석인가요? 네, 여기가 바로 오청치당 시비입니다. 오청치당의 시비. 네, 오청치당이라고 하면은 네. 조선시대 때 여류 시인이었었는데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었습니다. 근래로 이분이 그동안에 생전에 썼던 182수의 아주 주옥 같은 한시를 자손들이 발견됐어요. 182수요? 네, 그래가지고 네. 네, 지금 여기 보면은 논칠운공이라고 했잖아요. 네. 옛날에 뭐 문방지도라는 얘기를 들었었죠. 아, 그렇죠. 여기는 이제 아낵나들이 그 바느질 하면서 이렇게 네. 했던 그 내용을 쓴 겁니다. 그러네요. 일곱 친구 휴방에서 네. 나의 제주도와 언제나 수중에 따라 다닌다네. 어, 예.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. 주수들이 바느질할 때 쓰는 가울, 차, 네. 가빙 이런 거를 다 내용 시로 쓴 겁니다. 대단한 시입니다. 그러네요. 그래도 오늘날에서야 네. 훌륭한 이제 그렇죠. 여류시인이 밝혀졌다고 네. 하니 굉장히 자랑스럽네요. 그렇죠. 몇백 년 만에 네. 세상에 나오신 분이에요.